안녕하세요. 인간관계가 어려우세요. 사회생활이 힘드십니까? 리액션을 배우십시오. 전 리액션 스쿨의 교장 현병수입니다. 박수! 자, 여러분, 만약에 회사에서 새로운 직장 상사가 새롭게 발령을 받아왔다면 여러분들 어떤 리액션을 하시겠습니까? 여기 입사 동기인 두 남자가 있습니다. 먼저 실패한 직장인의 실패한 리액션 갑니다. 가자! 박수!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쩐 일로 오셨어요? 아, 그게 아니고, 뭐야, 이번에 함께 일했던 그 김 부장 있지? 예, 예. 김 부장 그 지방 발령 났어요. 예, 자유다! 그래서, 새로운 깔끔한 조부장입니다. 잘 부탁해요. 그러잖아. 나는 좀 그 깔끔한 성격이니까 사무실도 좀 아유, 이거 지저분한 거 봐라, 이거 진짜. 아, 죄송합니다. 아, 청소도 좀 해야 이 사람들아.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일하다 보면 또 지저분해지니까 이따 치울게요. 김 부장님은 이런 말씀 안 하셨는데 조 부장님 좀 틀리시네요. 이 사람 이거 터지는. 잠깐만. 자네 담배 피나? 예. 담배 끊어 이 양반아. 폐에도 안 좋고 뭐 담배를 펴 이 양반이 진짜. 아, 정말. 필 수도 있는 거지. 아니, 김 부장님 이런 말씀 안 하셨는데 또 조 부장님 또 틀리시네. 김 부장, 김 부장, 김 부장. 예, 예. 이거 보니까 자네는 그 김 부장을 좋아했구만. 그래. 예, 예. 그래, 그래. 그럼 내가 김 부장이 자네에게 많이 했던 그 말 한마디 해줄게. 뭐야? 빨리 나와. 나가. 예? 나가, 양반아. 나가, 나가, 나가. 아유. 진짜. 아유. 답답해요, 답답해. 갑갑해요, 갑갑해요. 답답해. 갑갑해요. 실패한 리액션이죠. 하지만 성공한 직장인은 어떤 리액션을 할까요? 우리 리액션 스쿨의 수석 졸업생 정동남 과장의 성공한 리액션 갑니다. 동남아 가자! 함성! 성공한 사람의 성공 리액션 김원장! 아이고, 김 부장 왜 안 오시나? 아, 맞다. 그 김 부장님 지방으로 발령 나셔서 조 부장님이 새로 오신대요. 뭐라고? 아이씨, 그렇게 리액션에서 받아줬는데 나를 버리고 그냥 갔단 말이야? 아, 서운하네 진짜. 아, 담배 하나 피고 올게요. 이래라. 예, 알겠습니다. 아, 진짜. 아, 반가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래, 그래. 나 이번에 새로 오게 돼. 그 조 부장이라고 한다. 그래, 예. 깔끔하게 한번 잘해봅시다. 아, 예. 그래, 좋아, 좋아. 네. 잠깐만, 그러잖아. 정 과장은 어디 갔어? 아, 지금 잠깐 나갔습니다. 뭐야? 부장님! 부장님! 왜 하필 이제야 내 앞에 나타나게 된 거야? 조 부장님을 모시게 돼. 충신 정동남 과장입니다. 와, 그럼 우리가 좀 깔끔하게 한번 깔끔하게 일하게 일을 한번 해봅시다. 깔끔하게 되겠습니다. 잠깐만. 예? 혹시 정 과장 자네 담배 피나? 아, 예, 뭐 담배가 좀 끊기가 어려워서. 예. 뭐가 끊기 힘들어 이 양반아. 예. 그러지 말고 나는 요거 하나로 30년 동안 끊었던 그 담배를 끊은 거야. 그러죠? 자네도 이거 하나 사봐. 아, 그래요? 이거 사면 담배를 딱 끊을 수 있어요. 이거 하나 사. 야, 이거 좋아. 이게 뭐야? 뭐야? 이거 하나면 금강정성 없이 담배를 끊을 것 같아. 내 폐가 10대 때 폐로 돌아가는 것 같아. 이거 뭐야? 왜 그래? 이거 뭐야? 왜 그래? 이거 뭐야? 왜 그래? 이게 뭐야? 아, 어지러워. 숨을 크게 들여마시고 호흡 뱉으며 공이 공중부양하여 내 눈에 펼쳐지는 매직 담배. 근데 이게 이름이 뭐예요? 이름을 몰라서. 아무튼 이거만 했으면 폐활량이 좋아져요. 이거만 했으면 담배 똥내가 나지 않아서 여자친구와의 키스도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자기야, 이리와. 그래도 좀 담배 냄새 나는 것 같은데. NO! 그걸 네 여친이 담배 피는 거야. 야! 여친도 이걸 사주면 돼. 그렇지. 야, 역시 정 과장이야. 아무도 담배 끊었으니까. 그래도 입이 좀 심심할 텐데 뭐 과자 같은 거라도 좀 사야겠다. 아, 스톱 스톱 스톱. 혹시 뭐 네. 요즘 그 젊은이들 좋아한다는 그 버터넛 과자 사러 가나? 아, 허니버터 과자. 그거는 솔직히 구하기 힘들어요. 연예인들도 뭐 며칠씩 구하고 막 그런데 못 구해요. 그거. 아, 그럼 말을 하지 이 녀석아. 말을 하면 될 거 아니야. 왜? 그 자네들이 좋아한다는 그 버터넛 과자 있지? 네. 그거 내 친구가 그 회사 이사로 있잖아. 정말요? 진짜? 아, 먹어보지 못했는데. 내가 오늘 자네 만나는 기념으로 네. 이거 사왔으니까 들어. 아, 진짜. 야, 이제 우리 먹는 거야. 야, 이제 먹어. 그래, 들어. 허니 버터 과자 여기서 보는 거. 이게 뭐야? 내 눈을 의심하게 되는구만. 그토록 찾던 버터 과자가 이렇게 많이 펼쳐져 있다니. 그래, 그렇지. 나도 이 버터 과자 먹고 오늘 SNS에 자랑해야겠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바다 카카나. 아, 이거잖아.
버터과자의 원조 36년 전통의 바다 카카라. 이가 안 좋은 어르신분들은 이렇게 커피에다가 과자를 바다를 이렇게 세 번 휘휘 저어서 휘휘 저어서 딱 먹으면 되는데 내 과자가 어디 갔지? 이거 커피 안에 다 녹아버렸잖아. 이게 바로 바다 커피 믹스. 그렇지. 요걸 드시면 다르신 거예요. 허니버터 과자. 야 달고만 버터 과자.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야 이거. 뭐라고? 허니버터? 허니버터 과자. 야 양반아 그게 아니고 예. 허니를 함께 즐기고 싶으면 요걸 같이 먹어야지 양반아. 아 이게 달달하고 버터가 맞는데. 허니를 느끼고 싶으면 예. 꿀까베기야. 아 꿀깨베기 허니버터. 예이씨. 아! 꿀깨베기. 맞아. 이게 허니 이게 꿀. 이게 빨아. 이걸 먹고 이걸 먹고 이게 허니버터 과자지. 어? 아이,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한테는 산타 할아버지 같습니다. 정과장 예. 이리 와봐. 예. 내가 자네 예. 산타클로스가 돼줄게. 매년이요? 매년 아니요 이 양반아 왜 그래 진짜. 예. 매년 아니고 매일. 매일이요? 부장님. 야.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간관계가 어려우세요? 사회생활이 힘드십니까? 리액션을 배우십시오. 저는 리액션 스프레이 교장 현병수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회사에서 직장 상사가 허세와 허풍이 너무 심하다면 여러분들 어떤 리액션을 하시겠습니까? 오유. 먼저 실패한 직장인의 실패한 리액션 갑니다. 가자! 자, 일들 합시다. 일들 해요. 저 양기웅 씨. 그 아침부터 젊은 친구가 왜 하품을 하고 그래? 아, 죄송합니다. 저 어제 야근하느라 한 시간밖에 못 자서. 이 친구야. 젊은 사람이 하루 안 잤다고 이렇게 빌빌거려요? 우리 땐 안 그랬다. 어? 우리 땐 말이에요 야근이다 회식이다 아, 일하느라고 한 3개월은 잠을 안 잤어요. 보통 1초씩 자고 그랬지 매일매일. 그리고 푹 자는 날은 2초 자고 아우 잘 잤다 이러고. 저 왜 비웃고 그래 왜 웃어? 아닙니다 그냥 그랬다 그래 그냥 그렇게 믿어 그냥 믿어. 그리고 요새 믿어. 뭐 미생이다 뭐다 인기 많은데 그 오과장 있죠 눈 빨간 사람 응. 그 사람 뭐 일 열심히 한다 그러는데 나 일할 때 보면은 그 사람 내 세 발에 피도 안 돼요. 아이고 세 발이 이만한가 보죠? 부장님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미생의 오과장은 진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고 부장님은 알았어요. 그 미생 재밌더구만. 재밌어. 우리 얘기 같고. 미생 잘 나가. 잘 나가죠. 넌 나가. 예? 너는 그냥 잘 나가. 아니 부장님 그게 아니야. 나가! 나가라고! 답답해요 답답해. 갑갑해요 갑갑해. 답답해. 갑갑해. 실패한 리액션이죠. 하지만 성공한 직장인은 어떤 리액션을 할까요? 우리 리액션 스쿨의 수석 졸업생 정동남 과장의 성공한 리액션 갑니다. 동남아 가자. 함성 리액션 리액션. 성공한 사람의 성공 리액션 힘보자. 바쁘다. 정신없다 그지? 일들 합시다. 그래. 저 양기웅 씨 아침부터 이렇게 하품을 해요. 죄송합니다. 어제 야근하느라 한 시간밖에 못 자서. 이 친구 젊은 친구가 어제 하루 그냥 밤샜다고 이렇게 빌빌거려요? 아이고 우리 땐 안 그랬다. 맞아. 일하느라고 말이에요. 맞아. 한 세 달 동안은 잠을 안 자고 그랬어요. 야. 보통 그냥 1초 잤지 하루에 1초. 맞아 내가 봤어. 일주일엔 7초. 맞아 내가 봤다니까.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바쁜 데인데. 죄송합니다. 오늘 업무도 바쁘니까 점심은 그냥 간단하게 해결하자고요. 좋은 아이디어예요. 네. 바쁘니까 말이에요. 오늘은 말이야 그냥 이 우유에다가 그냥 간단하게 말아 먹고 점심 때웁시다. 야 그래. 야 그러니까 오늘 바쁘니까 그냥 부장 말대로 그래. 이 우유에다가 시리얼 사오셨나 보다. 시리얼 먹으면서 가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냥 시리얼이 아니었어. 이거. 대한민국 전통 시리얼 아니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쪼리팡 천연 곡물 풍부한 식이섬유 자연의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그 쪼리팡 양이 너무 많아서 눅눅해질까 봐 걱정이라고요? NO! 눅눅해지지 말라고 스티커가 붙어있지 요람은 밀봉 양이 너무 많아서 손으로 집어먹을 때 이렇게 찝찝하게 끈적거릴 것 같다고요? NO! 쪼리팡엔 종이 스푼이 들어가 있지. 이제 과자를 먹을 때도 양반처럼 숟가락으로 퍼드세요. 아무튼 우유에다가 쪼리팡을 세 번 이상 말아먹으면 그 남은 우유가 진한 국물 맛을 자랑한다는 국물이 끝내주는 쪼리팡 앤 밀크. 와! 이야, 잘하십니다. 야, 쪼리팡. 점심은 쪼리팡으로 가자고. 그래. 일하고 야근할 때 그때 밥을 그때 먹으면 되지 뭐. 잠깐만. 예. 밥?
내가 그럴 줄 알고 밥도 가져왔어요. 아이고 말도 안 돼. 그래 밥까지 시켜줬어요. 네, 네. 자 우리 직원들의 저녁밥은 인디앵밥. 뭐야 진짜 밥을 가져오셨는데 이거 정작 인디언들은 먹지도 않는다는 인디언 밥을 가져왔고. 인디언들 미안하다. 오늘 니들 밥 내가 먹는다. 그래 아이고 인디언 밥. 아 죄송합니다. 그래. 야 이거 밥까지 바쁘게 살 때는 요거 말아 먹으면 네. 요만한 게 없지. 뭐, 세 달 요거 먹고 세 달 요거 먹고 이거 뭐 삼시세끼 이서진이 부러워하겠습니다. 아이 그래요 그래요. 아, 그래. 아, 그래. 밥도 이걸 됐고 어허. 엄마 하시죠 이제. 예, 그만. 그래 그래 일합시다. 아, 예. 잠깐만 정과장. 예예. 지금 뭐 마셔요? 아니 못 감겨 좀 와서 보리차 좀 끓여왔습니다. 아니 보리차를 어디다 먹어요? 예, 보온병. 우리 땐 안 그랬다. 야, 안 그랬다. 어? 예. 이래 다도를 알아야지 다도를. 맞습니다. 이게 뭐, 음식에 궁합이 있습니다. 아 예, 그래요? 된장찌개는 뚝배기. 예. 밥은 가마솥. 어 그렇죠. 보리차는 어디야 이 사람아? 주전자. 아이고 여기다 담아 먹어야죠. 아 죄송합니다. 이 친구 이게 아, 이게 뭐야 줘서. 이게? 보리차를 어 뭐야? 아하! 맞아. 보리차는 여기에 담아 먹어야지. 그래. 맞아 이게 맞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딸몬트 오렌지 주스입니다. 오렌지 주스로 태어났으나 보리차 물병으로 생을 마감한다는 딸몬트 오렌지 주스병. 아유 이거 목마른데 딸몬트에 보리차 좀 먹어야겠다. 아유, 이 뚜껑이 어? 열리지가 않잖아. 이럴 때는 이 허벅지에 딱 끼고 아유, 이렇게 맞아 열렸어. 야, 먹어보자 이제 먹어보자. 이거 뭐야 이거 내 옷이 다 젖었잖아. 왜 병 주둥어리가 이만 씩으니까 내 주둥이는 요만하고 급하게 입으로 먹었다간 싹 다 반스부터 양말까지 흐를 수 있어요. 아무튼 그 딸몬트 오렌지 주스병에 담긴 보리차 아 죽입니다. 이거야 이거 다 이거 먹었어요. 아 이거예요 맞아요. 이 친구 아. 그런데 어? 예 아주 그냥 내 허풍 허세를 이렇게 멋지게 받아주는구만. 허풍이 남들 같으면 놀렸을 텐데 아닙니다. 나 이제 이 병에다가 예. 보리차 안 담아 다닐 거야. 아 왜요? 내 마음속에 어. 널 담았으니까. 아 사람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간관계가 어려우세요? 사회생활이 힘드십니까? 리액션을 배우십시오. 전 리액션 스쿨의 교장 현동수입니다. 박수! 자 여러분 만약에 회사에서 직장 상사가 너무 완벽주의자라면 여러분들 어떤 리액션을 하시겠습니까? 먼저 실패한 직장인의 실패한 리액션 갑니다. 가자! 박수! 자자 하고 어? 이번 시즌 그 새 제품 샘플링 잘 만들었죠? 예.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저 평상시엔 편안하게 하지만 이런 자리는 완벽한 거 좋아하니까 완벽하게 준비했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 첫 번째 제품 누가 만들었어요? 예. 제가 했습니다. 자, 청청. 예. 청청? 뭐 청나라 사람이야?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걸 요즘 누가 입어요? 왜 부장님? 고주지가 입어갖고 대박 났어요. 지금 밖에 나가서 다 청청 청청. 아 부장님 바둑만 두지 마시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잡지도 좀 보세요. 아, 아주 그냥 무슨... 나상규 씨가 완벽하게 준비를 잘했구만. 아, 저 완벽하죠. 완벽하죠. 그 요즘 내가 미생 잘 보고 있는데 미생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 같아. 그 완벽하게 일 잘하는 그 여자 주인공 이름이 뭐죠? 아, 안녕히 가세요. 예? 안녕히 가세요. 어디 가라? 나랑 안 맞으니까 가세요. 아. 안녕히 가세요. 아, 아 답답해요 답답해 갑갑해요 갑갑해 답답해 갑갑해야 실패한 리액션이죠. 하지만 성공한 직장인은 어떤 리액션을 할까요? 우리 리액션 스쿨의 수석 졸업생 정동남 과장의 성공한 리액션 갑니다. 동남아 가자. 박수 감사. 성공한 사람의 성공 리액션 기모자. 아유 이거 바쁘다 바빠. 자 아유, 바쁘다. 이거 신제품 발표했는데 예. 이거 신제품 샘플링 잘 만들었죠? 아 그럼요. 예. 예. 완벽하게 준비했어야 돼요. 아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그 첫 번째 제품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제가 했습니다. 청청. 청청은 고준이가. 이걸 누가 입습니까? 안 입어. 아무도 안 입어. 고준이도 안 입겠네 이거. 맞아. 이게 뭐예요? 맞아 맞아. 아니 패션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트렌드를 이렇게 못 읽어서 이거 야, 됩니까 이거? 이거 부장님 말씀하신 거 빨리 수정해요. 에? 뭐 하는 거예요? 아유, 아유 죄송합니다. 자 저 수정하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 아니 부장님 이 패션 감각은 정말 따라갈 수가 없네요. 천재십니다 천재. 아이 과찬입니다. 아, 아니다. 난 노력해서 그런 거예요. 예. 어? 그리고 말이에요 젊은 친구들 이 패션이 머릿속에 갇혀있어. 그래? 난 말이에요 이 갇힌 생각들을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네.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돼요. 아, 시뮬레이션. 머릿속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아, 직접 만들어도 보고 모양도 이렇게 샘플링 해보고. 아, 예, 예. 그런 자료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다 내가 잘 되는 이유예요. 이거 봐봐요. 이겁니다. 아, 이게 뭐야? 이게 뭐... 맞아. 머릿속에 갇혀있는 디자인은 시뮬레이션을 경험으로 살려보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종이 인형놀이. 머릿속에 갇혀있던 나만의 디자인이 내 눈앞에 직접 펼쳐진다. 종이 인형놀이. 창피하고 있는 미미에게 어서 옷을 입혀주세요. 자, 드레스를 한번 입혀볼까? 이거 뭐야? 이거 종이여서 이거 어떻게 붙이지? 아,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야겠다. NO! 여기 종이 위에 꼬다리를 뒤쪽으로 이렇게 90도 제껴주고 미미 목에 싹 걸어주면 완성. 패션 종사자라면 무조건 다 죽을 때까지 손에서 놓으면 안 된다는 종이 인형 놀이. 이야! 난 어렸을 이걸로 때 이걸로 패션 디자인을 꿈꿨어요. 야, 이걸로 계속 연습하셨구나. 이걸로 이걸 배워야 돼, 이런 거는. 아니, 그런데 이거 샘플링, 이거 핀 누가 잡았어요? 아, 제가 잡았어요. 이거 아까 보니까 이거 그냥 5핀으로 뒤로 그냥 이렇게 핏을 잡으니까 이게 핏이 삽니까? 아이, 맞아. 실하고 바늘 갖고 와요. 아, 내가 직접 한번 보여줄게. 아, 실하고 바늘 가져. 아, 근데 어디 있죠? 거기 실통 있잖아요. 아, 실통이, 아, 실통이 없는데? 거기 실통. 아, 예, 이게 뭐야? 이 말, 맞아. 실과 바늘은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돼. 실과 바늘이 엄마 분명히 나가처럼 너무나 좋아하고 있어. 그래, 이게 뭐야? 이 실통 뭐야? 사랑방 캔디통. 사탕. 달콤한 사탕으로 태어났으나 사탕을 따 먹고 난 다음에 집안에 각종 잡동사니를 담는다는 그 인정받고 배려심 많은 주인공 사랑방 캔디통. 동남아 할머니 화투가 어디 갔니? 할머니 사랑방 캔디통. 동남아 엄마의 매니큐어가 어디 갔니? 엄마 사랑방 캔디통. 동남아 아빠의 세금 영수증 그거 어디 갔니? 아빠 사랑방 캔디통. 이 친구가? 영수증은 이 친구야? 네모나통이야? 맞아! 영수증! 봉수가 큰 영수증은 네모나에 항상 담겨있었어! 이거 네모나랑 사랑방캔디 통만 있으면 수납장을 살 필요가 없겠구만! 그래? 야, 대단하십니다! 저도 이 통 실과 영수증이 담겨있지만 여기에 제 열정까지 넣어서 부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이 두 통에 잡동사니 안 넣어갖고 다닐 거예요! 아, 그럼 뭐 넣으실라고? 내 마음속에 널 담아 다닐 거야! 리액션! 어때요? 사회생활이 힘드십니까? 리액션을 배우십시오. 전 리액션 슈프레 교장 현병수입니다. 박수! 자, 여러분, 만약에 회사에서 직장 상사가 스마트한 시대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리액션을 하시겠습니까? 오. 자, 여기 입사 동기인 두 남자가 있습니다. 먼저 실패한 직장인의 실패한 리액션 갑니다. 가자! 박수! 자, 임원회의 준비 잘하고 있죠? 네. 그 2014년도 회계장부 복사 다 해놨어요. 아니, 그 부장님, 그게 또 고장나갖고 내일이나 될 것 같은데요? 이 친구야, 지금 임원들 다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복사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낡아서 그렇게 새로 한 대 뽑자 그랬잖아요, 부장님. 아니, 복사기가 고장나면 뭐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이거 지금 어떻게 할 거야? 너 손으로 다 써. 손으로 다 써, 그냥. 다 써. 아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떻게 할 건데? 아니, 이거 왜 안 돼? 저 뭐 하는 거예요? 아니, 기계나 사람이나 때려야 말을 듣죠. 아니, 전원이 다 나갔네. 새로 한 대 뽑아야 될 것 같은데요. 아유 진짜. 아, 왜 때려요? 기계나 사람이나 때려야 말 잘 듣는다며? 예? 너도 새로 뽑아야 되겠다. 아, 부장님. 나가. 여기서 나가. 나가. 답답해요. 갑갑해. 답답해. 갑갑. 실패한 리액션이죠. 하지만 성공한 직장인은 어떤 리액션을 할까요? 우리 리액션 스쿨의 수석 졸업생 정동남 과장의 성공한 리액션 갑니다. 동남아 가자! 박수! 함성! 리액션! 성공한 사람의 성공 리액션! 힘오자! 에이, 아이고, 미치겠네. 이거 어떻게 되냐, 자, 그 회의 준비 잘하고 있죠? 2014년도 회계장부 복사 잘 했어요? 예, 준비는 다 했는데 이게 복사기가 문제지, 컴퓨터가 문제지, 이게 지금 복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게 이 사람아! 스마트하지 못하게 복사기 고장났다고 복사를 못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아, 죄송합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아, 고치겠습니다. 다른 걸 이용해서 복사하면 되잖아요? 네네. 일로 와봐요. 이걸로 복사해요! 아, 어떻게 뭘로 복사라니? 이게 뭐야!
말도 안 돼. 복사기 혁명 최신 스캐너. 아. 이거 사람들이 맛을 본다면 복사기 만드는 회사는 다 망할 것 같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먹지. 그리고 10분 복사하고 싶은 원본 종이 그리고 그 밑에 복사지 그 사이에 끼워서 이렇게 먹지를 끼워서 그림이나 글자를 써. 그리고 둘리가 복사 완벽하게 복사했다는 이 먹지. 이거 몇 장만 있으면 수십 장을 다 복사할 수 있었다는 복사지의 패러다임 이 먹지. 먹지 마세요. 김 아니니까. 야, 아, 재밌어. 아, 저, 아, 한 500장 해요. 하는 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 예, 알겠습니다. 요 회의 준비는 돼 가고 있고 예, 예. 그 외국 바이어랑 만나기로 한 장소하고 날짜가 어떻게 되죠? 아, 그 이제 25일인가 그런데 이제 메모 좀 해놨거든요. 네. 이걸 아, 저 어디가? 어이 지구야. 예. 스마트하지 못하게 그냥 종이에다 적으면 어떻게 해요? 그 중요한 걸 아, 잊어버리면 어떡하려고? 아, 죄송합니다. 아, 됐어요, 됐어요. 내가 적어놓은 게 있어요. 아, 요즘 친구들 말이에요. 스마트하지 못하게 말이야. 어, 부장님. 야, 이거 태블릿 PC 하나 사신 거니? 이게 뭐야? 야! 뭐야? 말도 안 돼. 이거 이 메모장, 이거 잡스가 이걸 본다면 이거 뭐 혁명, 혁신이라고 외쳤을 것 같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지뢰도 그리고 요로. 어머나! 야, 어디 갔어? 내가 생각난 대로 그렸다가 바로바로 지울 수 있다는 그 매직 메모장. 이 디자인이 사과 회사의 그런 패드 디자인과 같아서 스티브 잡스가 살아생전에 이걸 보고 패드를 만들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하게 만드는 이 메모장. 아하. 대한민국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메모를 해봤을 진정한 아이들의 메모장 아이들 패드. 야, 야, 역시 메모는 아이들 패드입니다. 네, 그래 그래. 야. 잘 쓰고 있구만. 네, 이걸로 제가 확실하게 부장님처럼 완벽한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 친구 남들 같으면 이런 거 들고 다니면 구닥다리라고 놀렸을 텐데. 네. 나 이렇게 멋지게 포장해 주다니. 아, 이게 구닥다리입니까? 저 이거 살 겁니다 오늘. 이거 사지 마. 왜요? 이거 자네 거야. 에! 그리고 나도 자네 거야. 부장님.